안녕하세요. 네. 그뭐한 주를 쉬니까 그건 한달 만에 보내요. 맞죠? 자, 그 여러분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96페이지에 보면, 자, 7번에 뭐 나와요? 주소증명 정보 나오고, 8번에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옆에 97페이지 도표 나오지요. 도표용은 별 표시예요. 요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보는데 주소 증명 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는데 일단 요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기입등기 아닌 것 있지요. 기입등기 아닌 것.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해봐요. 자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 14페이지 봐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하세요. 자, 1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기입등기. 자, 2번 잠깐 해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잠깐 해볼게요. 2번에 변경등기 나오고, 그 밑에 협의의 변경하고 경정 나오지요. 자, 협의의 변경등기 뭐냐 하면, 변경등기입니다.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으로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등기고, 경정등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등기사항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기 되어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전세권 등기 하세요. 전세금이 1억이었습니다. 살다가 있지요. 한 2년 뒤에 전세금을 1억 5천을 올려요.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전세권 경정 등기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이지, 후발적이잖아요. 자, 또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전세금을 1억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착각했어요. 7천만 원 잘못 적었어요. 그럼 1억에서 7천 고쳐야 되지요. 이때는 전세권 변경이에요? 전세권 경정이에요? 전세권 경정이지. 원시적이잖아요. 자, 그 밑에 봅시다.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 일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지요.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돈을 한 1억 빌렸어요. 그럼 이분이 제 건물에다가 저당권 등기 했지요. 2천만 원 갖고 난 뒤에 저당권 말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얼마를 다 갚아야 돼요? 1억을 다 갚아야 되죠. 전부를 갚았을 때 무슨 등기한다? 말소등기하고. 자, 말소회복등기는 나중에 하고요. 멸실등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여기에 금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있죠. 홍수가 나서 20제곱미터가 유실됐어요. 유실되면 요거는요, 멸실등기예요? 멸실등기 아니에요. 멸실등기 아니지. 멸실등기란 말은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경우예요. 요거는 부동산 일부가 없어졌죠. 무슨 등기다? 부동산 변경등기입니다. 이거 전부가 없어진 건 무슨 등기다? 멸실등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제일 위에 봐요. 기입등기. 제일 위에 봐요. 1번에 보면 새로운 등기 원인 가는 거 있죠. 그 밑줄 쳐요. 자, 제일 위에 줄에 1번. 기입등기 제일 위에 줄에 1번. 무슨 등기 원인? 새로운 등기 원인 돼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등기는 기입등기예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그전 없었지요. 기입등기예요. 또 내가 이분한테 팔았지요. 이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소유권이 기입등기예요. 또 이분이 집을 사면서 뭡니까? 은행한테 대출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했지요. 그전 없었지요. 기입등기예요. 또 이분의 저당권을 옆에 분한테 이전하지요.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했는 거 있죠.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이런 것들은요 무슨 등기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등기 아니다? 기입등기 아닙니다. 왜 기입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니까 기입등기도 아니다. 아니다. 자, 그걸 기본 배수 깔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다시 96페이지. 96페이지.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칠판 봐요. 자, 여러분, 주소증명 정보 있죠?
기입된 게 아닌 것, 주소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출하지 않아요.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등기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변경, 경정, 멸실등기는 주소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자, 여기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봐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보면 말소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 기입등기 아닌 것은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돼 있죠. 자, 찾았어요? 자, 무슨 정보 제출할 필요 없다?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무슨 등기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봐요. 9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요. 다섯 번째 줄 말소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 기입등기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어요? 없다 되어 있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등기 아닌 것은 요 세 가지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소증명 정보 와볼게요. 도표 봐요. 96페이지 도표. 요건 쉬워요. 주소증명 정보의 종류 나오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 주소증명 정보 어디 나와요? 주민등록표 동처번에 주소 나와야 나와요. 여러분 주소가 나오지요. 또 그 밑에 뭐 나올까? 뭡니까? 법인 나오지요. 법인은 뭡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법인의 본점 소지지 나오지요. 또 그 밑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지요. 종종문정 이런 거 어디 나옵니까? 종종사무소가 정관규약에 나오지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무슨 증명정보라고 합니다? 주소증명정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요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일 때는 명의자 걸 제출합니다. 명의자 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설정 등기나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있죠. 요때는 뭡니까? 누구 걸 제출하냐면 등기 권리자 것을 제출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에요. 주소증명 정보는 전세권 설정자 걸 제출해요? 전세권자 걸 제출해요? 전세권자. 권자가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밑에 거 전세권 이전 등기 있지요. 전세권자 걸 제출해요? 전세권의 양수인 걸 제출해요? 양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니까 권리자잖아요. 자, 누구 걸 제출한다? 양수인 거. 그럼 자, 또 물어볼게요. 지상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주소증명 정보는 지상권자 걸 제출해요? 지상권의 양수인 걸 제출해요? 지상권의 양수인. 양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고 지상권은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누구를 제출하느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합니다. 자, 무슨 등기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누구를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다 제출해요. 그 매매에 한 소유권 이전이요. 누구를 제출해요? 매도인, 매수인 다. 정의에 한 소유권 이전, 정여자, 수정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런 종류 안 가리고요. 종류 안 가리고 뭡니까? 이거는 누구를 제출해야 돼요? 등기 권리자 걸 제출합니다. 자, 누구를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거. 자, 그럼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있지요. 주민등록번호 누구를 제출해요? 매도인 거 제출해요? 매수인 거 제출해요? 둘 다 제출해요? 둘 다 아니지. 주민등록번호는 누구 걸 제출한다? 제가 봐요, 책에. 권리자 것만 제출 안 되겠습니까? 매수인 거 제출하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정의에 한 소유권 이전 누구 걸 제출해요? 정의자, 수정자 둘 다? 수정자. 왜냐면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뭐만 제출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권리자 것만 제출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누구 걸 제출해요? 누구를 제출해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어?
X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아요? 봐요. 아까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등기 아닌 것은 제출한다 캐서요? 안 한다 캐서요? 안 한다 캐잖아.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했지요? 자,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등기 아닌 것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97페이지 있지요? 이 도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매년 거의 시험 잘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그 도표 한번 봐요. 그게. 도표를 보면 이 도표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거기 보면 자, 도표 봐요.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기관이나 외국 정부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이나 또 뭡니까? 외국인이나 자,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물어볼게.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없다는 말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겠죠. 거기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겠지요. 자, 거기 무슨 번호다? 부동산 무슨 번호? 등기용 무슨 번호? 등록번호입니다.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무슨 번호?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걸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쉬겠지요? 머리가 쉬는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봐요. 내 말 잘 들어봐요. 이렇게 외웁시다. 군대를 제대하고 있죠. 국가가 치는 사실을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 있지. 대학교 돌아가 1학년 때부터 취직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고 난 데 보통 취직 공부했어요. 군대 갔다고 난 뒤에 여러분 옛날 한번 되돌아가 봐요. 여학생들 한번 되돌아가 봐요. 서클룸에 막 기타 치고 있는데요. 누가 문을 딱 열잖아요. 뭡니까? 군복 입고 복학생이 딱 들어오잖아요. 복학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늙어 보여요? 안 늙어 보여요? 되게 늙어 보이죠.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막 되게 늙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몇 살이냐면 23살, 24살이에요. 그럼 지금 걔들 보면 늙어 보여요? 파릇해 보입니까? 파릇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그만큼 맛이 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 국가가 치는 뭐를 봤어요? 사법시험 봤어요. 사시. 사법시험 봤죠? 그럼 여러분 국가가 치는 사법시험 봤으면요. 술 한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험 보고 난 뒤에 술 한잔 해야 되죠? 술 먹으러 외출합니다. 됐죠? 근데 이때 술이요. 이게 맥주나 소주가 안 나오고 할 수 없이 법주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시 할게. 자, 군대를 마하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술 먹으러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합니다. 됐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중개사 시험 합격하지요. 합격하면 어때요? 합격하면 누가 전화 오잖아.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솔직히 갑분하잖아요. 뭐 축하주 한잔하러 이제 저녁에 마시잖아. 자, 그런데 만약 1차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뭡니까? 전화 일단 오면은요. 학예 간에 전화 오면은 안 받지는 안 하고요. 한 번, 두 번만 안 받고 한 7번, 8번만에 받아요. 야, 그러면서 뭡니까? 내년에 뭡니까? 다시 보겠네 하면서 술무로 오락해요. 그러면 그 내년을 위해서 그때 기약주입니다. 무슨 주? 기약주.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화 오잖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떨어진 분들한테 전화하면은요. 대개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할게. 군대를 마하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여기에서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자, 요거 한 차례 봐요. 요거.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찾아봐요. 도표.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용을 한번 봐봐요. 우리와 저 롯데그룹에 신격호 회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 약간 한 20세에 일본에 건너갔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땅을 샀다 합시다.
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제외국민이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제1동포 5세, 6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 제1동포 5세, 6세들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뭡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입니다. 누가 부여해준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안이 부여합니다. 책 봐요, 거기에. 뭐 되어있어요? 대법원 소재지. 이렇게 되어있죠?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 이거 왜 왔어요?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 이걸 왜 왔는데, 응용을 못해가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국민은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뭐가 부여한다?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지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 찾아봐요. 제일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찾아봐요. 국 나오죠, 국. 제일 위에 거 봐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국제기관 나오지요. 요건 그대로 뭡니까? 국 그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자,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외웠죠? 또 요거 찾아봐요. 사시. 뭘 찾았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종중이 땅 샀잖아. 근데 종중은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보여준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그걸 사실 이렇게 외워요.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보여준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관할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뭐가 없다? 관할의 제한이 없어요. 자, 이 말은요, 이렇게 쉬면 잘 나와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입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럼 밀양박씨 종중이 어떻게 돼요? 밀양에다 땅을 샀지요? 강남구청장도 뭡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순천시장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관할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찾아봐요, 법인. 법인 찾아봐요. 법인에 보면,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 법인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에 등기소에 등기 아니에요. 회사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본점에 있겠죠. 이해됩니까? 주된 사무소에 등기소에 등기 안, 해결됐죠. 그 다음 외국인 찾아봐요. 외국인.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책에 잘 돼 있는데 두 개로 봐요.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책에 봐요.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망한 경우에요. 없는 경우 나와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우리나라에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뭡니까?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합니다. 출돼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자, 어떻게 한다? 왜 어떻게 외운다? 군대를 마고 제대하고 국가 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외국인은 곧 출 있잖아. 출. 출장 소장하는 거 있잖아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한번 봐요. 그 법인 한번 봐요. 법인. 법인의 관로에 뭐 되어 있어요? 외국 법인 포함하다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관로에 무슨 법인? 외국 법인. 여러분, 외국 법인은 역시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인데, 그런데 그 밑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한번 봐봐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외국 법인 나와 있죠. 그때는 뭡니까? 누가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을 쳐서 누가 보여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누가 보여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자, 다시. 자, 같이, 같이 따라 해볼게요. 요렇게 해봅시다.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못 해요. 이걸 어떻게 해봅니까? 자, 다시 해볼게. 제대하고, 따라 해봅시다.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그렇게 살 붙여요. 알겠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뭘 외친다? 뭐 한다? 외출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문제는 안 풀어봐요. 자, 그 다음부터 뒤로 넘겨봅시다. 자, 봅시다. 9번에 보면 대장정보를 첨부하는 거 있지요. 자, 거기에 첫째 줄 거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요 대장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10번에 무슨 증명서예요? 인감 증명서입니다. 자,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대부분 인감 신고했지요. 인감 도장 가지고 인감 신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장을 딱 찍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인감 원부가 만들어지지요. 원부가 만들어지면 내가 중요한 계약일 때 인감 도장 찍잖아요. 그 인감 도장이 틀림없는가를 증명하시면 뭐예요? 원부를 복사했는 것이 무슨 증명서다? 인감 증명서지요. 자, 근데 그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이 기본인데, 자, 1번 별표시예요. 2번에 1번. 소유권 밑줄 쳐요. 소유권 밑줄 치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밑줄 쳐요.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자, 누구의 인감증명이다? 등기 뭐라고? 의무자 인감증명 밑줄 쳐요. 밑줄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누구의 인감증명이에요?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수인의 인감증명이에요? 아, 봐요.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잖아.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수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도인이지. 그거 봐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했어요?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자,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의무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인감증명이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집 팔 때 있잖아요. 사는 사람 인감증명 넣어요? 파는 사람 넣어요? 파는 사람 넣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뭐라고?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그럼 누구의 인감증명이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누구의 인감증명이에요? 증여자 인감증명이에요? 수정자예요? 증여자 인감증명이에요. 근데 이거 잘 들어봐요, 여기서. 잘 들어봐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잖아. 권리자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지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게 헷갈리는 경우예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느낌을 알아야 돼요. 등기권리자란 말은 뭡니까?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 등기의무자란 말은 뭐예요?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네요. 자, 그럼 요때 인감증명을 넣어요? 안 넣어요? 다시 1번 밑줄 친 거 봐요.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요래 놨잖아. 1번 넣어야 안 넣어요? 넣습니다. 왜냐하면 봐요. 등기 의무자가 전세권 설정자지요.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인감증 넣어줘야 되지요.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 이전 등기 볼게요.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의 양수인이 있죠. 그러면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고 전세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지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전세권 말소 등기 볼게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지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제한이니까 의무자잖아. 설정자 등기 권리자지요. 자, 이럴 때는요, 원칙적으로요, 인감 증명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지금 전세권자잖아. 그럼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지요. 이해됩니까?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 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안 넣고요. 그럼 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당권 등기 있죠. 저당권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저당권자 권리자고 의무자 소유자 맞죠? 이때 인감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상권자 권리자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의무자지요. 이때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할 때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인감에 넣고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항상 1번을 기본으로 배에서 딱 깔아야 돼요. 자,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자가 뭐일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다시 할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뭐라고? 의무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 소유권 똥감치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하지요. 그럼 누구의 인감증명? 가등기 명인이 인감증명입니다.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시험 나눠주겠어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아니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의 인감증명? 가등기 명인이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여러분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건 6번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4명 있는데요, 장남 명의로 고집을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 포기서와 나머지 형제들의 무슨 포기서?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뭐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남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큰 누나가 도장 안 주더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큰 누나가 인감증명 안 떼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협의 분할을 할 때는 뭡니까? 누구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인감증명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되어 있죠. 자, 1번 환매 특약 있죠.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요 기억해 놓읍시다. 환매 특약 등기하고 옆에다 하나 적어놔 봐요. 수용. 요 두 가지는요, 등기 필 정보하고 인감 증명 둘 다 제출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봐요. 등기 의무자 관공서일 때. 자, 여러분 인감 증명은 뭡니까? 본인 인간인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건데 여러분 관공서는 가짜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죠. 이건 왜 제출하는지 안 해봐요. 자, 아까 인감증명은 뭐라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제출하라 했죠. 그럼 등기 의무자란 말은 뭡니까? 공동 신청이 전제된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독 신청하는 거 있죠. 단독 신청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것은 인감증명 다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상속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이런 것은 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제출 안 해요?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제출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5번 판결 수용 제출하지 않고요. 6번에 뭡니까? 토지 분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공정을 받았어요. 이미 공정을 받았으니까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고. 자, 7번 아까 했죠? 7번은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 아닌 경우에요. 아닌 경우. 8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멸실, 부동산 표시 변경, 다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뭐냐? 개명입니다, 개명. 여러분, 개명은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그러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인감증명서의 용도 및 유효기간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동사무소 가서요, 그, 인감명에서 때려왔다 하면, 동사무소 직원을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자지문기에 뭘 찍으라 해요? 지문 찍으라 하지요. 지문 찍고 난 뒤에, 왜냐하면, 누가 인감명을 발급받은 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뭡니까?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보통은, 매도용입니다. 그럼 인감명 떼면은 여기에 뭡니까? 활자로 이렇게 매도용 요리 되어 있어요. 매매 요리 되어 있어요. 매매일 때는 여기에 뭐 반드시 뭡니까? 매도용이어야 됩니다. 자,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라고? 매도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 이외에 있지요. 여기 봐,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 인감 넣는다 했지요. 또 소유권에 대한 전학권 인감 넣는다 했지요. 또 정여, 인감 넣는다 했지요. 그럴 때는 뭡니까? 가등기 인감 넣는다 했지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용도와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반드시 뭐일 때만? 매매일 때만 매도용 일치해야 되고 매매 이외의 사유로 인감증명을 넣을 때는 용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매매일 때만 반드시 무슨 용? 매도용. 매매 이외의 사유일 때는 용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됐어요? 수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나오죠. 여러분, 유효기간 인감증명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유효기간 나오면요, 시험에 유효기간 나올 수 있어요. 거의 90%가 3개월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처본, 가족관계증명서, 다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 대부분은 몇 개월이다? 3개월이에요. 근데 하나 적어놔봐요. 자, 앞으로 유효기간 나오면 대부분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런데 매매 목록이라든지 매매 목록과 토지 거래 계약 허가서 있죠. 요 두 개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자,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매매 목록이라든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등은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거 빼곤 대개 몇 개월 생각하면 돼요? 몇 개월? 3개월 생각하면 돼요. 몇 개월? 3개월. 자, 5번 있죠. 자, 5번도 시험 잘 나옵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 나오죠. 요것도 별표시하고 자,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의 인감증명이에요? 본인 인감증명이지요. 근데 여러분, 문역자 있죠? 두 살짜리 명의된 재산을 팔려고 해요. 그 문역자의 인감증명이에요? 법정대리 인감증명이에요? 문역자 두 살짜리가 인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인감증명이다?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문역자 인감증명이다? 법정대리 인감증명이다? 법정대리 인감증명이에요. 자, 그 밑에 있죠? 법인, 또 뭐 나와요? 외국에서 나오지요. 자, 법인 외국에서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에요. 자, 법인 외국에서 뭐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외국인은 다 누구의 인감증명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또 외국회사는 다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입니다. 자,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외국인. 자,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은 거기에 이제 세 개를 갈라야 되는데,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하고요, 인감증명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인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감증명 제도 자체가 어떤 경우예요? 도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그럼 도장이 있어야 뭐 인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 중에서 인감이 있는 나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뭐라고? 일본하고 대만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부자 맞지요.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팔았으니까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부자 맞지요. 그럼 일본은 뭡니까? 인감이 있지요. 그러면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본이니까 뭡니까?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인감증명이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그럼 미국 사람이요, 계약서 쓰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만년필 딱 꺼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자꾸 탁 열고 인감도장 탁 찍어요. 사인을 해요. 인감명 찍어요. 사인을 하지요. 미국은 인감명이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돼요? 계약서에 찍힌 사인이 틀림없다라고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국 관공서 있지요. 대사관, 영사관에서 뭡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서명이 틀림없다라고 뭘 해주든지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그 계약서 자체를 뭘 받아라? 공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시하면 되고, 인감증명을 제시하면 되고, 인감증명서가 없는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의 관공서, 대사관, 영사관에서 뭡니까?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뭘 받아라? 그 계약서를 뭘 받아라? 공증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책에도 있습니다.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요, 외국인이 뭘 해서? 입국해서 있죠. 우리나라에다가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입국해서 뭡니까?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막을 수 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뭐 나와요? 재외국민, 외국인이 아닌데 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하고 자, 이거 하고요. 자, 위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고, 밑에 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 있죠? 제일동포가 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류민 단계고,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총연계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일동포가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했다는 말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외국 국적 동포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외국 국적 동포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입니다. 정말 이해돼요? 재외국민은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기본적으로요, 이중국적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국적주의입니다. 근데, 뭐, 시험하고 관계없지만은요, 국적과 관계없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피만 조금만 섞이면은요, 자기 나라 사람으로 인정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게요? 혈통주의인데.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힌트 줄게. 저쪽에 뭡니까? 중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자국민의 피가 조금만 섞이면 자기 나라 국민을 인정해 줍니다. 혈통주의인데, 혈통주의. 자, 됐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고 요거는 외국인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죠? 그때는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어느 나라 인감증명?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재외국민 우리나라 인감증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뭡니까? 채무주소지나 재외국민 등록지에서 인감을 신고하고요. 인감증명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돼요. 하여튼, 어느 나라 인감증명이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대표 예제 문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 의무자인 경우요. 방금 배웠죠. 의무자인 경우는 넉넉했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건물 멸실 등기할 때 멸실된 건물 소유자인 경우요. 2번은 필요 없죠. 여러분, 건물 멸실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지. 그 다음 3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필 정보 대신 부동산 등기법 소정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인 겸요. 요거는 수업에 안 했는데. 자, 칠판 잠깐 한번 봐봐요. 칠판. 이거, 요거 하려면 약간 복잡한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관계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가요, 매매를 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지요. 그 매수인이 등기 관리자잖아.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뭘 받는다 했어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가 교부한다 했죠. 기억납니까? 그럼 요 사람이 있죠. 땅을 팔았어요. 요 집을 팔았어요. 그럼 등기 의무자 되죠. 그럼 본인이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등기 의무자는 받은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뭘 하라 했어요? 제공을 하라 했죠. 기억납니까?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한다? 등기 의무자. 근데 등기필 제공은 몇 통 만들어요? 한 통 만드는데 잃어버리면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근데 요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 비밀번호 작성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멸실해버렸어요. 그 멸실해버리면 지금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방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라고 했잖아. 기억납니까?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아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주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법무사, 변호사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할 때는 뭡니까? 나는 저 법무사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맡았습니다 했지요. 요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준다 했지요.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 대리는 뭐예요? 더 까다롭게 했지요. 뭘 받는다? 공정을 받아서 권리자부터 등기해주지요. 등기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것들은 뭡니까? 등기필 정보의 대타잖아요. 대타. 대타니까 이거는 직접 맞으니까 이건 큰 문제 안 되고요. 요거 두 개는 뭡니까? 대타니까 뭔가 불확실하지요. 아, 등기필 정보에 일련번호 비밀번호보다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라는 거예요? 인감증명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확실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옆에 봐요. 4번 한번 봐요.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할 때는 뭡니까? 제가 방금 했지요. 전원에 뭘 넣는다 했어요? 인감증명을 넣는다 했지요. 자, 그 다음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봅시다. 도면 또는 지적도를 넣는 경우인데, 자, 1번 한번 봐요. 1필지, 수필지에
수계에 관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할 때, 자, 이것도 주의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한 개의 토지에,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도면 안 넣어요. 이때는 도면 안 넣습니다. 근데 1대지에 있죠. 1대지에 수개 건물에 보존등기 할 때 있죠. 요때는 뭡니까? 수개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요 건물과 건물의 간격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넣어줘야 된다? 도면을 넣어줘야 돼요. 도면을 넣어줘야 되고. 자, 나머지는 봅시다. 나머지는, 구분 건물에 보존등기 할 때.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 할 때 평면도 봤죠? 도면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일부. 일부일 때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12번.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넣는 경우인데, 자, 그 밑에 봐요. 주로 권리에 관한 거예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경정, 말소, 말소법, 권리에 관한 겁니다. 주로 권리에 관할 때 승낙서 넣고요. 그럼 이런 거는 승낙서 잘 안 넣습니다. 뭐, 부동산 변경 등기라든지, 또 멸실 등기라든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건 개명이잖아. 이런 등기들은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이럴 때는 승낙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승낙서 안 넣습니다. 자, 주로 무슨 등기일 때? 권리에 등기일 때 넣습니다. 권리에 등기일 때 이해관계 있을 때는 뭘 넣어줘야 된다? 승낙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권리의 변경, 권리의 경정, 말소, 뭐 전세권 말소, 저당권 말소 다 권리에 관한 거 아니에요. 소유권 말소 이런 거. 말소회복도 마찬가지고 넣어줘야 되고, 저 옆에 있는 거 있죠. 부동산 변경, 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이런 것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의 등기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13번 할게요.